안녕하십니까. 전상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트리 인덱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리 인덱스는 발란스드 트리 인덱스의 약자입니다. 좀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발란스 M웨이 서치, M웨이 서치 트리 인덱스 약자입니다. 저기 2A 하면 이진트리죠. 그래서 이진트리의 확장입니다. MA이기 때문에 균등한 응답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리프레벨의 좌우 균형을 키워드입니다. 좌우 균형을 유지하는 트리를 우리는 B트리라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도 O log n의 검색 성능이 있습니다. 이것도 키워드고요. 비트리 인덱스의 개념도를 좀 보고 계십니다. 비트리 인덱스를 보시면 left와 right의 child node 포인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보다 작은 것, 숫자보다 큰 것, 그렇게 정개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숫자보다 작은 것. 이렇게 해서 이제, 절반의 범위를 가지고 계속 분기를 해 내려가는 그런 트리 형태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비트리 인덱스의 종류는, 크게 B가 있고, B 플러스가 있고, B 스타 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B트리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노드가 없거나 한개 이상의 높이를 갖는 M1 탐색 트리라는 거고, 뭐 구조는 조금 전에 보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B트리의 구성 요소가 뭐냐? 그러면 레코드 포인트, 키 값, 데이터 포인트, 그 다음에 트리 구조, 그 다음에 루트 레벨, 노드, 리프 레벨, 뭐 이런 것들이 다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는 뭐 만들어낼 수 있겠죠. 루트 노드는 최소한 두 개의 자식을 갖습니다. 즉, 이게 루트라고 하면 최소 두개 이상의 자식을 갖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부모 노드는, 루트 노드를 제외한 부모 노드는 최소 2분의 m개, 최대 m개의 자식 노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자식 노드는 적어도 반 이상은 채워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B 플러스 3는 비트리의 단점을 극복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비트리 같은 경우는 순차 검색, between A and B에 순차 검색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항상 루트 레벨로부터 분기를 해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서치 속도가 느리게 되죠. 그래서 리프 레벨에 링크드 리스트를 리프 레벨에 구현해서 그 링크드 리스트가 구현된 것을 순차 세트라고 하고 나머지를 인덱스 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B 플러스 3는 인덱스 세트와 순차 세트로 구성되어 있고, 링크드 리스트로 구성되어서 순차 탐색 효율을 높이는 그런 구조다. B 트리는 최소 2분의 1이면 노드가 분열이 됩니다. 그렇지만 B 스타 트리는 최소 3분의 2가 되어야 노드를 분열시키는데, 어떻게 분열하냐면 노드가 가득 차면 분열하지 않고 인접 노드로 재배치를, 즉, 키 값들을 재배치하는 거죠. 그래서 인접 노드가 또 가득 차면 그때 이제 분열을 하게 됩니다. 이때 분열되어도 최소 3분의 2가 차도록 분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열을 지연시킴으로써 분열에 대한 오버헤드를 줄이는 방법. 이게 바로 비스타트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비플과 비스타트리는 각각의 키워드적인 특징이 있다. 비플은 링크드 리스트가 있고, 비스타는 3분의 2가 되어야지 분열된다. 인접 노드에게 재배치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